오늘은 다이어트 영상이에요. 더 먹어도 쉽게 살이 안 쪄. 라지 사이즈 바지가 겨우 잠겼거든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찐 영양제예요. 착 발라서 먹으면 맛있어. 굴곡을 좀 살리고 싶을 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안녕. 이제 슬슬 옷도 얇아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지금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데 우리 씨앗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영상이에요. 저를 좀 오랫동안 보신 씨앗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천천히 이렇게 살이 좀 빠진 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평소에 다이어트 어떻게 하냐, 식단은 어떻게 하고 운동은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답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뺄살이 너무너무 많기는 한데 그 전이 워낙 통통했어서 되게 현실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가늘고 길게 뭔가 몸을 해치지 않는 다이어트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 선호하는 씨앗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활 속에서 지키고 있는 다이어트 꿀팁 아닌 꿀팁, 그리고 식습관, 운동, 간식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 다이어트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후예요. 전에는 160에 64kg였고 지금은 52kg 정도 됩니다. 50kg일 때보다 2kg가 좀 불었어요. 그래서 저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다이어트 전에는 진짜 운동 한 번도 안 한, 진짜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의 64kg고 지금은 웨이트 필라테스 하면서 좀 근육이 잡힌 52kg입니다. 그래도 한 2, 3kg 편차를 두고 항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다이어터 유지였던데 64kg일 때는 이렇게 배에 힘을 잔뜩 주고 흡해야 라지 사이즈 바지가 겨우 잠겼거든요. 그때 약간 다이어트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쭉 약간 유지어터, 다이어터 인생을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기까지 가장 많은 도움을 줬던 생활 팁들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바로 먹고 청소하기입니다. 밥을 먹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전문 의사 선생님이 올리신 걸 보니까 밥을 먹고 가볍게 움직여주거나 집안일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 확실히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먹고 눕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겠죠? 저도 그거를 따라하고 있는 입장인데 밥 먹고 겁나게 뛰면 오히려 배 아픈 거 아시죠? 그런 거 말고 진짜 가볍게 그냥 몸을 움직인다? 그냥 몸을 좀 쓴다? 라는 느낌으로만 하면은 되더라고요. 특히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요거를 해주시면은 자기 전에 소화도 좀 빨리 돼가지고 그 다음날에 붓기도 좀 덜한 느낌? 갑자기 저는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3시간 동안 러닝 오지게 뛰고 안 하던 운동 막 하면 금방 3일 만에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 이런 팁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이거는 최고. 진짜 습관 들이시면 최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포인트인데 폭식하고 낙담하지 말기입니다. 입 터진 날에 막 먹은 다음에 나는 망했다. 난 다이어트 못한다. 하는 그런 친구들도 제 주변에 굉장히 많고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고쳐도 진짜 절대 막 요요가 심하게 온다거나 아니면 완전 다이어트가 실패를 해버린다거나 하는 일이 정말 없더라고요. 특히 이거는 제 트레이너 쌤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게 음식을 먹고 나면 탄수화물 같은 음식물들이 수분을 꽉 잡고 있는데요. 그게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밥을 먹었잖아요. 막 오지게 먹었어. 그런 음식물이 우리 몸에 있는 수분, 마셨던 수분 이런 것들을 쫙 끌어당겨서 팽창을 한대요. 그래서 몸이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식단을 열심히 하다가 하루 이틀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막 뭔가 뿌른 느낌? 탱탱해진 느낌?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게 다 수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다음날에 다시 하던 대로만 하면 다시 쫙 빠져요. 하루 이틀 만에 우리가 먹은 음식이 지방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폭식을 했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고 그 다음날부터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좀 더 클린한, 좀 더 가벼운 식단을 해주시면 진짜 이건 장담. 완전 장담. 어? 그럼 내가 먹었던 음식들이 수분이었던 거네? 싶으면서 좀 다시 다이어트를 할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점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은요. 조금 뻔하긴 하지만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건데 입 터졌을 때 그나마 나은 다이어트 대체품으로 사먹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요즘 제가 잘 먹고 있는 다이어트 대체품, 간식템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요건데요. 제가 다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모르고 다 먹어버렸어. 요건데 다노샵의 통밀 베이글입니다. 빵순이들한테 너무 추천드리는 베이글인데 통밀이 그냥 일반 밀보다 단백질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베이글도 단백질이 14g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먹었을 때 진짜 촉촉해. 뭔가 단백질 빵 하면 생각나는 퍼석하고 뭔가 그런 퍽퍽한 그런 식감 절대 아니고요. 너무 촉촉해.
진짜 완전 촉촉 쫀득 진짜 존맛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빵 땡길 때 무조건 먹어요. 진짜 추천. 그리고 같이 잼 발라먹는 거 요거. 제가 이거 두통째 먹고 있는데 안단잼입니다. 여기에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한 통을 다 먹어도 86.4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통밀 베이글에다가 이거 착착 발라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래서 꼭 요거 아니어도 그냥 설탕 대체 뭐 잼 요런 거 구매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W차인데요. 이것도 다 먹었어. 지금 또 시켜야 돼요. 진짜 제가 하루에 한 병씩 무조건 먹고 있는 이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하루 섭취해야 될 식이섬유의 51%가 들어가 있는 차예요. 카페인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페인 못 드시는 분들은 패스하시고 일단 식이섬유를 먹어야 훨씬 식단이 균형이 잡혀가지고 살이 더 잘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먹어주고 있는 차입니다. 근데 또 다 먹었어요. 이번에 냉장고 정리 좀 해야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진짜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신 다이어트 할 때 먹는 보조제 또는 뭐 영양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는 특히 다이어트 할 때 보조제, 영양제 요 두 가지는 꼭 먹어줬는데 보조제에 의존하진 않았어요. 보조제가 주는 효과를 저는 항상 그렇게 막 많이는 못 느껴서 의지하거나 의존하지는 않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마인드 컨트롤에 좀 가장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제에 엄청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았지만 영양제에는 진짜 큰 비중을 뒀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요거 메타그린. 제가 진짜 몇 년째 꾸준히 먹고 있는 거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걸요? 진짜 지긋지긋한 요건데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는 걸 억제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그냥 심리적으로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는 걸 막아준다고? 그렇다면 안 먹을 이유가 없지 하고 매일 같이 하루에 한 번 먹어주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에만 요거를 딱 먹어주는 편이에요. 좀 가볍게 먹어주고 있는 보조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다이어트를 하든 말든 무조건 먹어주고 있는 이 영양제 뉴칸의 더블 파워입니다. 이거는 다이어트 하시는 씨앗들은 진짜 꼭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안 해도 먹어야 돼. 왜냐면 일단 다이어트를 하면 영양소가 빠져나가잖아요. 일반식 하는 사람들도 영양제 따로 챙겨 먹는데 다이어터들은 몸에 영양소가 훨씬 부족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또 살이 잘 빠지려면 영양소가 또 잘 채워져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뭘 먹으라는 거잖아. 특히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영양 성분이 24가지나 된대요. 거의 뭐 반죽음 아니냐고. 그래서 진짜 무조건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먹으면 좋은 게 아니라 먹어줘야 되는 영양제인데 제가 이거는 마켓을 들고 왔거든요. 진짜 제 인생템이에요. 무조건 진짜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내고를 해가지고 들고 왔는데 4월 3일부터 5일까지 마켓이 열리거든요. 제가 마켓은 진짜 아무거나 안 하잖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좋은지 또 자세히 설명을 뒤에 해드릴게요. 일단 얘는 이렇게 액상형이에요. 이렇게 윗부분에는 이렇게 두 알에 정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액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흔들어가지고 정제 입안에 딱 넣고 딱 까가지고 이렇게 먹어주면 돼요. 존맛탱. 유자 맛인데 진짜 역한 거 하나도 없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간식 느낌으로 먹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영양제 먹는데 영양제도 맛있으면 좋잖아요. 막 맛대가리 없어 봐. 안 그래도 맛없는 것만 먹고 살아가지고 기분도 안 좋은데 그죠? 진짜 맛있고요. 제가 뭐 인스타 라방, 뭐 스토리, 다른 영상 뭐 이런 데서 진짜 질리도록 보여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몇 달 내내 진짜 꾸준히 먹고 있는 영양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해야 살이 더 잘 빠진다고. 이게 입증이 된 결과입니다. 멀티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을 26주 동안 섭취를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비교를 했을 때 섭취를 한 사람이 훨씬 더 체중 감량이 빨랐대요. 무려 체중이 18배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14배나 감소를 했대요. 앞서 말씀드린 그 논문에 들어가 있는 멀티비타민 미네랄이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멀티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15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진짜 요거 한 병만 하루에 딱 한 병만 드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런 영양제는 다이어트 할 때 진짜 필수. 특히 이게 그냥 일반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진짜 찐 영양제잖아요. 다이어트 보조제 저희는 살이 빠집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찐 영양제인데 그런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찐 영양제예요. 너무 신기하죠? 몸에도 좋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몇 달째 내 돈 내 산으로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저는 다이어트 안 하는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다이어트를 떠나서도 일단 이거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 때문에 마켓을 결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지난 영상 인스타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일단 그냥 체력 보조제예요.
보충에 너무 좋아요.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진짜 완전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눈이 번쩍 뜨이는 진짜 에너자이저가 되는 그런 비타민이거든요. 좀 과장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 특히 직장인들은 좀 영양제로 연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막 하나하나 막 이렇게 장에서 꺼내가지고 약통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니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럴 필요 없이 이거 딱 하나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밀크시슬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밀크시슬이 숙취에 좋은 거 아세요? 직장인들이 약간 귀가 팔랑팔랑하는 그런?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며칠에 한 번씩 이거 까먹을 때도 있기는 한데 술 먹은 다음날엔 절대 까먹지 않아요. 특히 여기 들어있는 밀크시슬이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거든요. 숙취에도 좋기는 한데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나와 있어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검증된 내용에 집착해요. 너무 좋아. 그 피부과에서 한창 유행하던 지금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진짜 유명한 싹센다 아시죠? 싹센다 주사. 그 싹센다 주사에도 밀크시슬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수치를 낮춰주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거래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액상이라서 흡수는 6배나 빠르고 효능이 1.2배나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훨씬 좋겠죠? 그래서 너무 구구절절하긴 한데 진짜 좋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봤고 결론은 여기 밀크시슬도 들어가 있고 비타민 B8종이나 들어가 있고 멀티비타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한 병으로 건강도 챙기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너무 좋아요. 진짜 저는 완전히 이거에 정착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엄마한테도 추천을 했을 정도로 찐으로 좋아하는 진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얘가 너무너무 효능이 좋은 친구이다 보니까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한 끝에 마켓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말을 너무 많이 했다. 특히 이런 건강기능식품 다른 분들도 좋은 거 많이 마켓 하시잖아요. 저한테도 진짜 문의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하루에 한 3, 4통 정도는 와요. 지금까지 몇백 통은 받았는데 셀 수 없이 거절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었던 이유가 직접 먹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다 그냥 소소했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거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이런 건강기능식품 마켓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시딩으로 먹어보고 너무 좋아서 내 돈 내 산으로 계속 사다가 이번에 마켓까지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씨앗들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알다 보니까 직접 구매해서 간증 후기도 진짜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간증 후기. 제가 이 정도로 마켓 데려오고 이렇게까지 극찬할 정도면 진짜 좋은 거 아시죠? 솔직히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브랜드한테. 근데 해주셨어요. 오마이갓. 진짜 너무 저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켓 옵션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30개 입인데 보기만 해도 마음의 평화가 오네요. 이게 정가가 128,000원이거든요. 한 달 분량 40% 할인해서 76,800원이고요. 그리고 요거 두 개 세트, 그러니까 두 달 분이죠. 두 달 분은 정가가 256,000원인데 거기서 43% 할인돼서 145,900원입니다. 근데 두 달치 구매를 하시면 요거 7개가 더 나가요. 이게 정가가 34,000원짜리거든요. 두 달하고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됩니다. 이 7개짜리가 5월 달에 올영에 입점이 될 계획이거든요. 근데 올영 입점하기 전에 저희 마켓에, 지한씨 마켓에 두 번 다시 없을 혜택으로 요거를 그냥 끼워주셨어요. 그리고 요거 3개면 3개월치겠죠? 정가 384,000원인데요. 46% 할인돼서 207,300원입니다. 너무너무 합리적으로 할인이 되죠. 물론 3달 분에도 요거 7개 입 추가 증정되고요. 사실 얘는 한 번만 먹어도 확 느껴진다는 분들도 있기는 했거든요. 저도 좀 그랬고. 근데 모든 영양제는 3개월 이상 먹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 피와 이 세포와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바뀌는 턴오버 되는 시기가 3개월에 한 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다 하는 게 저는 3개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끊으면 완전 꽤기. 그래서 요 점 유의를 하시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선착순 구매 50분 그리고 구매 인증 10분께는 6하는 히알루론산 240 요게 정가 8만 얼마짜리거든요. 이게 젤리예요. 이거 드려요. 근데 이거 좀 맛있어. 이게 한 포씩 먹는 젤리형 포도맛 히알루론산 젤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거 잘 먹고 있는데 나간다는 거. 그리고 제 마켓하면 여러분 뭡니까? 바로 사비 이벤트. 요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뭐 가격 옵션 이런 이벤트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다가 정리해둘 테니까 요거 꼭 확인해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꼭 겟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아직 안 끝났어요. 먹거리 이거 보조제 아직 안 끝났어. 요거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보여드렸던 내 몸다운 효소거든요. 저녁에 과식했을 때나 소화가 좀 안 될 때 먹어주는 제품인데 그냥 일반 효소랑 다르게 소화도 돕고 여기에 가르시니아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가르시니아 성분 잘 맞는 씨앗들은 요것도 드셔보시면 아마 좋으실 거예요. 맛이 없지는 않고 먹을만한 정도? 이제 좀 저녁을 먹은 후에는 요거를 먹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운동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운동을 뭘 하고 있느냐?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 2회 필라테스, 또 하나는 주 2회 PT 웨이트인데요. 총 주 4회 나가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PT, 필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솔직하게 진짜 리얼 후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PT는요. 제가 지금 1년 8개월, 1년 9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PT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웨이트는요. 진짜 제 몸을 완전 쉐입을 달라지게 해줬다고 해야 될까요? 나의 몸의 굴곡을 좀 살리고 싶을 때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선이 얇아지지는 않거든요. 조금 선 자체는 좀 두꺼워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완전 여리여리하고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몸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진짜 굶어서만 뺐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갈 때 허벅지살이 줄렁줄렁줄렁줄렁 했거든요. 뭔지 아실 거예요? 줄렁줄렁? 하나도 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도 안 출렁거려. 일단 몸에 탄력이 생기고요. 전반적으로 체력도 너무 좋아지고 몸에 약간 이런 뭔가 굴곡 같은 걸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필라테스. 지금 필라테스는 한 지 3달 반? 4달? 그 정도 됐는데요, 벌써. 일단 필라테스에 제가 효과를 좀 많이 봤던 건 복부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윗배 라인을 되게 잘 잡아줍니다. 평소보다 더 먹어도 쉽게 살이 안 쪄. 안 붙어요, 잘. 배의 코어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운동이라서 배의 이 복직근에 자극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부 라인을 정리하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 흉곽이 좁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흉곽이 작아진 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1단계로는 이 라인이 너무 정리가 잘 돼서 그게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또 많이 하는 홈트 중에 하나가 사이클인데요. 저는 사이클을 집에 들였어요. 스피닝 사이클. 앉아서 타는 거 말고 막 뭔지 아시죠? 엉덩이 떼가지고 막 이렇게 타는 거 그거를 드렸거든요. 일반 사이클 1시간 타면 힘들 거 스피닝 사이클 타면 30분이면 힘들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일단 소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밑에 층간소음 걱정 전혀 없고요. 진짜 땀이 빗물 쏟아지듯이 쏟아지거든요. 진짜 미친 유산소예요. 내가 조금 지갑에 여윳돈이 조금 있다 또는 집에 둘 곳이 있다 하신다면 스피닝 사이클 추천. 전 산 지 한 반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번도 옷걸이로 쓴 적이 없습니다. 정말 뽕 빼고 있는 그런 집에 있는 기계예요. 그래서 제가 12kg를 감량하면서 지켰던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들 좀 새롭게 알게 된 지식들이나 정보들도 같이 알려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러 갈 거니까 우리 시어들도 운동 오늘 열심히 하기입니다. 그리고 또 뉴칸 마켓 진짜 너무너무 도움되는 영양제니까 놓치지 마시고 겟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